이게 어찌 된 일이여? 오늘 쯤이면 싹이 난다지 않았소? 그것이 이럴 리가 없는데. 네, 이럴 줄 알았지. 양마께서 농사는 무슨 얼어 죽을 농사. 이까 차라리 심지 않고 먹었으면 이 배는 골지 않았을 텐데. 이보게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번엔 분명히 성공! 헛된 길에 굶고 싶지 않으니 난 이만 빠지겠어. 소인도 됐습니다. 실패로 끝나버린 첫 고기이마 재배. 수개월을 오로지 고기이마에 몰두했던 조엄이었기에 그가 받은 실망감은 매우 클 수밖에 없었다. 대체 뭐가 잘못됐단 말인가? 날씨도 몇도 모두 쓰시마와 같은 조건이었다. 단 하나 다르다면 흐리겠지. 분명하던 날에 많은 것이 있을 것이다. 내가 부지런히 움직여보자꾸나. 예, 나리. 부산 곳곳을 돌아다니며 남은 고기 이마를 심어 나갔던 조엄. 하지만 그의 노력은 보답받지 못한 채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고기 이마의 양은 점점 줄어갔고 어느덧 마지막 남은 고기 이마의 결과를 확인하는 날이 다가왔는데. 왜 계속 실패한단 말이냐? 나리,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꼭 성공해야 하거늘, 왜 너는 내 노력을 모두 수포로 돌린단 말이냐? 왜? 끝내 실패한 고기 이마 재배. 조엄은 이대로 포기하고 마는 걸까? 아파, 배고파서 죽다네. 어떻게 문상에서 어떻게. 날이 춥습니다요. 이만 들어가시지요. 추위와 배고픔에 허덕이며 죽어나가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이 넘는다는데 내가 편히 쉴 자격이 있겠느냐? 나리. 나리 밤대로 제비를 나가라. 내 한양에 좀 가야겠다. 이 몸으로 한양을요? 전하께 다시 한번 쓰시마로 보내달라. 간청을 드려야겠다. 나리. 한양으로 떠나기 전 조엄은 마지막 고기 이마를 심었던 곳을 다시 찾았는데. 나리, 갈 길이 뭔데 왜 이곳에 들리신 겁니까요? 내가 못나서 실패한 것인데 괜히 고기 이마 탓을 한 것 같아서 말이지. 나리, 왜 그러십니까요? 싸게 돋았어! 아이고, 아이고! 나리, 됐어!
됐습니다. 나리. 나리. 됐습니다.